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두 가지 제품, 에이수스에서 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제품 두 가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수스 지포스 RTX 3080Ti 로그 스트릭스 오버클로킹 모델과 에이수스 지포스 RTX 3080Ti 오버클로킹 모델 터프 모델입니다. 약간 가격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금목걸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금 귀걸이 같은 거 하고 있는 느낌. 자, 먼저 언박싱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박싱할 모델은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모델. 한번 언박싱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박스는 이렇게 깔끔하게 에이수스 붙어 있는 검은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열면 그 안에 완충재가 들어있네요. RTX 3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등치들이 다 크고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완충재가 빡빡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우! 각 회사마다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 에이수스 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그런 투박한? 그런 데서 오는 멋진? 장갑차 같은 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모델이 바로 3080Ti 터프 모델입니다. 가운데 있는 펜만 반대로 돌아요. 그리고 슬롯 두께가 몇 슬롯이나 먹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터프 모델 2.7슬롯. 그리고 보시면 방열판이 진짜 완전 촘촘하게 돼 있어요. 전원부 있는 데는 그냥 뭐 1열 종대야 여기. 그리고 뒤쪽 판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백플레이트가 들어있어서 그래픽카드가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쿨링이 좀 더 용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HDMI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나오는 그래픽카드들 보통 HDMI 하나에 DP 포트 세 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HDMI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아마 여러 모니터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HDMI 하나 더 들어있는 건 뭐 무게가 상당해요. 지금 3080T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1785MHz 그리고 후다 프로세서가 1240개 들어있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는 봤고요. 그래픽카드 외에 이제 안에 또 부속이 다른 게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자, 요 박스 밑에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안에 두께 봐라 이제. 가끔 가다가 그래픽카드 사면 이렇게 박스만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에 한번 까보고서 믿음직하니까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안에는 매뉴얼과 그리고 에이수스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 항상 들어있는 카드, 터프 게이밍 카드 요런 모으는 재미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지포스 RTX 3080Ti 에이수스 로그 스트릭스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쪽에 역시나 안전하게 포장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와! 터프보다 훨씬 큽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잡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데 자, 에이수스 지포스 RTX 3080Ti 모델 로그 스트릭스 모델입니다. 터프랑은 좀 다르게 밑에 그 방열판에 빈칸이 없어요. 빈 공간이 이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펜은 아까 전에 터프보다는 펜이 조금 더 촘촘하네요. 양쪽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가운데는 다르게 돌아가고 역시나 뒤에 백플레이트도 아주 단단하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터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1785였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클럭이 1845MHz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DP 포트 3개, HDMI 2개 조금 더 확장성을 늘린 걸 볼 수 있고요. 로그 스트릭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엄청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빈칸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터프 같은 경우에는 8핀짜리가 2개였거든요. 로그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파워 전원부가 3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에이수스 터프 로그 스틱스 두 모델 언박싱 한번 진행해서 실제 모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에이수스 터프 3080Ti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5 제 3090 18847 아니, 에이수스
퍼프 모델인데 이거 그럼 로그 스트릭스를 했으면은 뿡뿡뿡 그냥 잡겠는데? 자, 요 RTX 모델들을 사용하면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요 리플렉스. 사용 안 하면 바보.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플레이하는 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발견했는데 내가 먼저 쏴 거의. 물론 본인의 피지컬도 중요하겠지만 같은 피지컬이라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기능이 바로 리플렉스 기능. 자,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조금 더 좋은 그래픽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하면은 엔비디아 RT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픽에서 DLSS라는 기능을 움직여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화면을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싶고, 만약에 내가 144프레임이 나와야 되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144프레임이 안 나와, 그러면 엔비디아 DLS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울트라 퍼포먼스로 넘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픽카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꺼내주기 위해서 해상도로 약간 우그러뜨리지만 화면 전환이나 이런 건 엄청 빠르게 프레임은 엄청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품질로 올리면은 반대로 얘가 갖고 있는 그런 해상도를 강제로 올려서 AI가 그런 걸 다 보정해줘요. 뭉그러진다든지 막 약간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뿌옇게 아니면은 약간 그렇게 잘 보이게. 아이 굴라그는 뭐 내가 이 그래픽카드를 쓸 때 가장 효율적인 곳 굴라그. 왜냐면 굴라그 계속 그 저거 턴 싸움 하는 거거든. 서로 벽 싸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굴라그에서는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끝이다. 적을 제압하거나 목표를 점령하라. 저런 친구들이 이제 RTX 쓰는 친구들이에요. 저런 친구들이 ASUS RTX 그래픽카드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센스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 자, 막 가보자. 이번에는 그냥 바로 내릴게요. 그 아파트 갔다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뭐 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여기 두 집 털고 저 위에서 싸우는 애들 잡아 죽이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우 부들부들한 거 봐. 어우 아 이런. 치면 모든 게 끝이다. 이 차례다. 지옥을 선택한다. 한 마리 차로 졌다. 이제 귀환한다. 와 저 친구 RTX 리플렉스 8090Ti 쓰고 있네요. 미래에서 와가지고. 아 아 미쳐. 아 봤는데. 더 노력하도록. 아 봤는데. 아 역시 ASUS 터프 게이밍 오버클럭킹 모델 지퍼스 RTX 3080Ti로 한번 게임도 같이 플레이해봤는데요. 두 가지 모델 다 봤을 때 겉에 외형적인 걸로 봤을 때는 로그 스트릭스가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 너무 커. 꽉 차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로그 스트릭스가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터프 게이밍을 껴서 실기로 돌려보고 난 후로는 둘 다 3090은 이해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3090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3080Ti 이번에 나온 거 사용해보고 좀 많이 놀랐고, 이렇게 해서 오늘 ASUS 터프 그리고 ASUS 로그 스트릭스 두 가지 3080Ti 오버클럭킹 모델 둘 다 한번 언박싱 및 한번 실제로 플레이도 해봤는데요. 컴퓨터에 꽂아서 이번에 3080Ti 정말 잘 나왔네요. 속이 쓰릴 만큼. 하여튼 ASUS 회사에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대해주신 ASUS 회사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